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46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유관순 열사 순국 98주년을 기념하는 제15회 유관순 평화 마라톤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시민 로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제46회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천안시에서도 어버이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주관으로 시청 봉서홀에서 1,200여 명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립풍물단, 어린이합창단, 시립무용단 등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어머니의 마음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이 노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르신들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고답을 하고 후손들에게 경로효친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식들께 키우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식 중에는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표창 등의 수여식이 이어졌는데요. 자리에 참석한 가족과 관계자들이 나와 더욱 자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올해로 18회를 맞았는데요. 품어라 행복 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축제회장,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11일 아산에 위치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 임원, 관람객 등 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 종목 37개 종목, 시범 종목 6개 종목이 충청남도 일원 각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천안시에서는 볼링, 야구, 테니스 등 8개 종목이 천안 종합운동장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시는 경기장 시설과 교통 등 철저한 대회 준비로 천안을 방문한 선수와 관람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평화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15회 유관순 평화마라톤 대회가 독립기념관 결의 큰마당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요. 특히 주말을 맞이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겁고 건강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 순국 98주년을 기념하고자 열린 제15회 유관순 평화마라톤 대회는 시민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기념관을 출발해 용연저수지를 반환하여 돌아오는 하프코스와 10km 건강코스, 5km 미니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사장 주변에는 다채로운 행사들도 열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다양한 법적인 문제와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이에 천안시에서는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민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로스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로스쿨은 법무부 주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주제별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천안시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강의를 개설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18일 가정폭력도, 가정화목 예스, 5월 25일 돈 없어도 소송할 수 있어요, 6월 1일 보험사기 안 돼요 안 돼 등 세 차례 강의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북구 보건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천안시민은 누구나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춘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이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춘안시 청소년 독도탐방대 참가대원을 공개 모집 선발합니다. 이번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방문해 자연환경 체험은 물론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는 역사인식 교육을 시작으로 울릉도와 독도탐방 캠프 등을 펼치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춘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춘안시 신방도서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가족 테마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개선과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만나는 가족 테마 도서 전시, 가족 영어 역할극 등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별도 사전 접수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방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오는 6월 30일까지 도솔광장에서 열릴 천안생활문화박람회 동아리 소풍가다에 참가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천안생활문화박람회는 지역생활문화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시민생활문화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인데요. 참가 단체들은 동호회 공연, 시민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동호회 형성과 교류활동 등을 펼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춘안시가 천안형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공공근로사업의 질을 한 단계 높입니다. 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단계를 기존 3개월 근무하는 4단계에서 4개월 근무하는 3단계로 조정해 연 3회 운영하게 되는데요. 춘안시장 표창을 받은 모범근로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 연속 참여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연장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오는 5월 25일까지 근로자를 모집해 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를 대표하는 특화 작목 중 하나인 하늘그림 멜론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늘그림 멜론은 타 과일 대비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5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에 걸쳐 천안시 수신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하됩니다. 올해도 달콤한 향을 갖춘 고품질 멜론을 수확해 직거래 판매에 들어가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세안 ENC에서 CCTV 유지보수, 시공업무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한들일로 90일입니다. 한국도로운영관리에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5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 30일입니다. 주식회사 더퓨처에서 하역, 적재 종사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5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250입니다. 본푸드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조리사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입니다. A1 엔지니어링 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선반, CNC, MTC 1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3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271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도 거치고 쾌청한 5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 라는 명언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